캐리력을 보여줄지가 또 기대가 되고요. 정글 캐리력 면에 있어서는 잭스와 피오라가 양대 산맥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일과 네오의 캐리력 대결도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합의 밸런스 면에서는 프로페셔널이 조금 더 앞서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베이비즈 87도 확실한 이니시 수단과 고수진 해설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대 블루 정글 쪽 욕심을 좀 내보는데 네. 자 왔어요. 들어갔지만 이게 브라미 소수 교전에서 예. 괜찮아가지고 맞습니다. 이거는 베이비즈 오? 87이 2일에 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해 둘째 날이죠. 그렇습니다. 어, 매너시고 들어왔고요. 이것도 순식간에 녹여냅니다. 그러면서 이게 브라움의 내진상을 터뜨리기에 좋은 조합이라서 맞습니다. CC가 계속 들어가요. 일방을 네.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할 거면 지금이 나아 보이는 게 지금 다이애나 군이 없기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가렌 머니까 네. 드래곤 한번 가져가면 이제 싸움이 잭스가 이미 들어갔거든요. 잭스가 둥지 않고 네. 들어가 있는 상황. 생각적으로 라칸 궁이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진입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 잭스가 또 한 번 노리는데 아 이게 본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너무 일방적인데요. 네. 그러나 지금은 조금 힘들 뿐이에요. 아, 네. 이건 리시브가 멀리 나온 것도 아닌데 네. 아, 순식간에 네 이렇게 잡혀버렸고요. 그리고 애쉬 궁지원까지 마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모습도 와일드리프트에서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로페셔널이 들고 있는 거 숫자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지금이 제일 좋은 상황인데 온도가 없어요. 왔어요 왔어요. 근데 와 차이도 뒤쪽으로 빠졌고요. 아니 그리고 어그로 핑퐁이 이렇게 어디가 완벽하게 되나요? 한 명도 안 죽었고 와 지금도 하루 자 이랬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 경기는 베이비즈 87 상대로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면서 찍어가고 있는 민수가 지금 너무 센데요? 네. 그렇게 노려주면서 피오라 끊어냈고 와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있겠지만 다시 봐도 좀 대단합니다. 와일드 리프트는 이제 15렙이 만렙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다 클 거 다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저 실금 남았어. 이거 잡을 레벨업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니시 와 다이애나 후진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네. 피오라가 대결투를 켜봤는데 와 진짜 와. 너무 무기력해서 눈을 감게 되네요. 네. 이거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넥서스 1킬 추가하고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합니다. 에이스 에이스 이어서 넥서스 깨지면서 GG 강합니다. 키를 보유하고 난 이후에는 그 전투 지속력 면에서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전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도의 강점 또한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베이비즈 87이 좋은 픽들을 많이 가져온 것도 맞고 고수진 해설도 한번 강조하셨지만 뭐 전체적인 조합의 느낌도 꽤 괜찮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전 경기에서 워낙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 저는 바텀 유저였어. 킬각 잡힌 거 방금 하게 썼는데 하는 대로 프로페셔널이 인원 배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잭스가 골드 수급면에서 조금 더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자 전력 지금까지 섭식스공이 떨어졌고요. 네. 다이애나 믿고 싸우는 거거든요. 레넥토 전력은 일단 프로페셔널이고 빠지기만 네. 하면 이득인데 다이애나 네. 달빛나카 자 문도 골드 차이보다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공수 잘해서 잘 선수를 이런 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네. 레넥토가 어적하네요. 더 들어가기도 리시도 내진 막아주면서 그럼 좀 깊게 들어가죠. 예. 바루스가 또 다시 깎여 나갑니다. 골드 뜯고 예. 버튼 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디였는데 지금 제드 안 탈로려요. 붙었어요? 잡았죠. 그렇지만 네. 물론 제드도 죽고요. 오 베이비즈 87도 뭐 네. 물론 네. 가는데요. 네. 예. 얘가 프로페셔널이 신이 좀 많이 나가지고 예. 보트 싸움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리한 보드를 선점할 것 같긴 한데. 자 싸움. 어? 이런 거 좀 깊게 빨려 나가면은 네. 들어올 수 있거든요. 프로페셔널이 먼저 들어가서 자 시간 잘 벌어졌고 반격이죠. 그런데 들어가면 발전만 높이로 들어갑니다. 베이비즈 87자 뒤로 어그로 핑퐁 카이팅하면서 어디가 되죠? 지었거든요. 안 되고 글쎄요. 있죠. 예. 정신 못 차립니다. 베이비즈 87. 다이애나 진짜 아니 그 강신을 먼저 켜갖고 그리고 제대로 들어가면서 이게 좋은 그림이 아니. 근데 경찰 좀 빨리.
있어요. 어, 그래도 네, 잡았어. 추가 싸움에서 더블 밀죠. 밀죠. 보아를 주면서 쭉쭉 밀고 들어가는데요. 이건 룰루에 네.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데드풀. 예. 네. 자, 애매하다 싶으면 빨리 바로 가야 됩니다. 아, 자, 네. 빠르지 않습니다. 오, 미드가 방패 들었지만 잘 들어갔고요. 과감하게. 오, 괜찮은데요? 예. 네. 기세가 너무 자, 괜찮죠. 그리고 이제 바론. 어, 이건 가야죠. 야, 진짜 할만하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론이 또 광역들이 있어가지고. 오, 나도 못했어요. 변이. 이러면 조심들 해도 돼요. 예. 어느 정도 될 나. 수. 근데 아, 저 뒤에서 뒤쪽 포커싱. 바론만 안 주시니 살짝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김동준 해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 전투를 잘하는데 전리품이 좀 예. 약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 반격 돌리고 있고요. 있죠? 자, 깊숙이 네오가 시간을 꽤 벌어주긴 했는데 여기서 경직으로 시간 잘 끌었어요, 네오? 잔뜩 네오! 데드풀도 오래 버티거든요. 네. 네. 베이비즈 87이 어쨌든 정면한테서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잭스가 이제 뭐 3.5코어 단계가 뜨면은 장로 바론을 혼자 먹어요. 네. 맞습니다. 아, 와. 뒤쪽으로 덮어주면서 네오 장로 주기 싫은 마음을 네. 이용해서 확실하게 도망갈 곳 없는 싸움을 열어줍니다. 뭐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잭스 그냥 무서울 게 없어요. 네오 길목 차단. 와 베이비즈 87 제대로 갚아주네요. 예. 네. 앞 경기에 아, 수모를 완벽히 갚아주는 그렇죠. 베이비즈 87 전설의 출연 네오. 피오라 혼자 남았거든요. 넥서스를 두드립니다. 경기 마무리를 짓는 파괴 GG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앞라인, 그러니까 비비기 싸움을 했을 때 레네톤, 잭스, 다이애나 이런 픽들이 또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갈리오가 여운 출현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플레이도 언제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비즈 87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듣고 있는 제이스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랬던 게 지금 시야 잡으러 왔다가 일렌에서 어? 근데 여기서 지금 11시에서 거의 12시 지금 풀 거의 다 돌았는데 오! 전력이 방금 좀 세게 끌어갔어요! 자 베이비즈 출현! 가져갔고 갈리오 떨어지고 아 전령은 가져갔으나 손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갈리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CC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손이! 아 이걸 살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레이더가 패셔널은 전령을 치면 안 되고 아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디시 잘못 들어갔어요. 어 근데 반격 잘 들어갔고 뒤쪽? 근데 궁서버가 좀 많긴 했거든요. 네. 여기서 각이? 예. 추가적인 싸움에서 지연이 살짝 갈리는 느낌인데요. 패셔널이 이미 너무 예. 네, 이게 제 파워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베이비즈 87. 이러면 다시 한번 탑정으로 또 한번 키울 네, 또 와 순식간에 신궁으로부터 출발하는 기습적인 킬이나 다이 드래곤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번째 드래곤을 노려주고 있는 베이비즈 87. 어 문도가 받아줬고요. 문도 몸으로 받고 안쪽으로 뛰어듭니다. 드래곤 쪽에서는 바이가 먹었고 근데 이게 진영을 어느 정도 전투지수 지내는 걸 잘 갖춰놨거든요. 진영을 잘 갖춰놨어요. 네, 베이비즈 그렇죠. 베이비즈 이 스택을 쌓아둔 상태. 이게 분돌아서 와! 근데 지금 제드 궁극기 타이밍이 엇갈려서 예. 자, 시간 끌어주면서 여기서 킬로 이어내서 모자가 리시브를 가! 위쪽으로 제이스! 리시브가 오면은 이건 상황 다 정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이스와 바이로 이어지는 콤보! 와! 찍어버립니다! 베이비즈 87! 기세가 싸게 져가지고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저는 너무 미안하다! 얼락해! 리시브 오 그래도 와, 살아 돌아가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들어가서 이거 짜지고 또 찍으면은 이거 좀 손해인데 확실히 좀 아깝죠 이거는. 네. 너무 아까운데요? 오는 사이에 지금 네. 바로를 먹히든지 물리든지 하거든요. 근데 이디시 노리고 자 시간 대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레넥톤이 지금 핑공 잘했습니다. 한번 휘 저어줬고 잘 저기 지옥 아닌가요? 시간은 잘 끌었고 근데 사진 차 자, 잘 떨어졌죠, 갈리오? 끌어들이면서 예. 싸우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싸웠을 때 구도를 방어선 유지 되나요? 네. 와, 이 클레오 지금 3-3 핑퐁했어요. 2-1 교환인데 그 교환의 가치가 조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베이비즈 87도 포커싱을 정확하게 했네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집도 못 가고 막고 있는데 억제기 포탑도 깨졌고 아, 예 이것도 다시 한번 아 소천도 살아나고요.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 소천사를 잘 활용했죠. 이대로 그냥 밀어서 끝내자. 아 넥서스 두드립니다. 애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GG!